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봄 아우터도 제대로 입지 못했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있더라고, 눈치 없이. 여름이 제대로 찾아오기 전 스토커즈가 해야 할 일은 무지 반팔 티셔츠 대량 리뷰죠. 제 기준 제 구매 리스트에 있던 무지 티들 전부 리뷰 10번 세탁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10번 세탁입니다. 호이! 저는 표준 물 온도를 차갑게 해줄 거고요. 그래도 헹굼 3번 탈순 세일. 오케이, 가볼게요. 첫 번째 세탁. 오늘은 참고로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세탁기가 다 잡아먹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잘 가. 거의 다 왔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드디어. 자, 그러면 무지티 대량 리뷰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인템포 무드의 위클리 컬러 코튼 티셔츠입니다. 코튼 백 매트한 느낌이 적고 부들부들한 터치감에 26수 얇은 두께감으로 야들야들한 티셔츠예요. 얇은 편이라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으나 찌툭지 찌비침은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넥라인은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립자임 들어가 줬고 전체적으로 레귤러한 핏감으로 품이 엄청 넓지 않은 스타일이라 레이어링 혹은 이너티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너입도 가능하고요. 총 9가지 컬러웨이로 기본 컬러인 화이트와 쉽게 매치하기 좋을 네이비,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톤 다운된 레드, 그린 컬러, 쨍한 컬러감의 티셔츠 찾는 분들 여기에요. 얇은 두께감을 선호하시고 스탠다드한 핏감을 좋아하신다, 여기로 추천할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탁 전후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총장과 품 거의 차이 없었어요. 터치감은 세탁 후 건조되면서 살짝 매트해진 느낌으로 얇은 원단감이라 세탁 후에도 야들야들합니다. Stalkers. 다음은 다이브인의 헤비입니다. 코튼 폴리온방으로 적당히 코튼 매트하면서 부드럽되 탄탄한 원단감으로 그렇다고 또 너무 빳빳한 느낌은 아니에요. 13수 정도의 두께감으로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중 제일 두툼해서 체형 보완 잘 되고 찌툭튀 찌비침 걱정 없는 제품. 깔끔하게 들어간 두꺼운 넥라인에 세미 루즈 핏으로 적당히 잡아주면서 체형 보완을 확실하게 좀 해주는 편. 세 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 블랙, 그레이 모두 든든한 기본템 느낌으로 단품으로 티셔츠 입고 싶은데 어느 정도 체형 보완 되고 찌툭튀 찌비침 걱정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요구요. 묵직한 원단감에 이 가격대 훌륭한데?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 품 비교 수치입니다. 총장과 품 거의 변화 없었어요. 터치감은 세탁 후 건조되면서 살짝 매트해진 느낌 외엔 정말 터치감 비슷한 편이에요. 적당히 유연한 탄탄함. Stalkers. 다음은 리우아의 세미 오버핏 반팔티입니다. 코튼 폴리온방으로 살짝 매트하면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 20수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으로 찌툭튀 찌비침은 엄청 심한 편은 아니지만 개인차 있을 수 있죠. 적당히 오버한 핏감으로 핏감 자체가 어느 정도 어깨라인 체형 보완을 해주는 핏감이었습니다.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은 블랙 앤 화이트 두 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국밥처럼 손에 자주 갈 아이템은 쟁여놓는 거죠. 적당히 탄탄한 느낌, 체형 보완 살짝 되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총장과 품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10번 세탁 내년엔 하지 말까봐요. 터치감도 적당히 매트하면서 매끈 부드러운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수아레의 프리미엄 실켓 하프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코튼 백 실켓 가공으로 매끈 부드러움과 특유의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원단감이에요. 50수 이하부로 대략 25수 정도 얇은 두께감이지만 뭔가 탄탄 각이 잡히는 느낌이라 찌비침, 찌툭튀, 디펜스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얇은 스타일의 넥라인으로 깔끔하고 사이드 슬릿 있어서 단품으로도 예쁘게, 전체적으로 딱 적당한 세미 와이드 핏으로 깔끔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총 9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도 좋지만 좀 어두운 컬러를 선호하신다면 네이비 컬러나 차콜도 추천드리고 오묘한 컬러감에 예쁜 보스턴 카키도 마음에 들었네요. 은은한 광택감에 좀 깔끔하게 입을 반팔 티셔츠 찾는다, 요거야.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우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이제 티셔츠는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굴려서 이제 출시를 하시나 봅니다. 터치감은 세탁 후 살짝 건조해졌지만 여전히 매끈 부드러움은 살아있는 터치감이에요. Stalkers.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의 쿨맥스 수피마 티셔츠입니다. 더 니컴의 수피마 티셔츠 작년 버전은 굉장히 얇은 스타일이었다면 보완이 됐네요. 수피마 코튼과 폴리온방으로 매트하되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 기능성 원단인 쿨맥스 원사가 혼방돼서 확실히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했어요. 16수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으로 기존의 수피마 티셔츠들 나오는 거는 얇은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찌뚜티 찌비침 위험도가 높았는데 얘는 괜찮네요. 깔끔한 립 넥라인에 넥라인 두께는 적당했고 저 같은 겨터팍 컬러를 위해 데오드란트 테이프로 심신의 안정까지 챙겨줍니다. 세미 루즈핏 정도의 적당한 실루엣으로 좀 더 여유롭게 입고 싶은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총 11가지 컬러웨이로 하늘하늘한 파스텔 톤, 더스티 핑크와 민트 컬러는 좀 솜사탕 같은 남친 룩인데 살짝 톤 다운돼서 예쁠 것 같고 무난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차콜 추천드릴게요. 쾌적한 착용감이 좋은 수피마 티셔츠를 찾으시는데 조금은 도톰해서 디펜스가 잘 되는 제품 찾으신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변화 그이 없어요. 세탁 후 터치감은 건조해진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대로 부들 매끈한 편. 수피마가 좋긴 하네요. Stalkers. 다음은 일코르소의 수피마 반팔 티셔츠입니다. 수피마 코튼 폴리온방으로 확실히 매트한 느낌이 덜하면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이 적당히 탄탄함까지 느껴지는 원단감이에요. 두께감은 20수 정도로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적당한데 찌 디펜스는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깔끔한 립 넥라인, 넥라인 두께는 적당한 편이었고 품과 기장 전체적으로 적당히 세미 와이드 핏이라 좋았어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투팩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본 컬러는 여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편이에요. 투팩으로 쟁여놓읍시다. 적당한 면 터치감에 관리가 좀 편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세탁 전후 총선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거의 없었어요. 다 성공. 원단 결과서까지 미리 주셨지만 그래도 돌려봤거든. 좀 너무했나? 세탁 후 살짝 건조해진 것 말곤 매끈하면서 부드러움을 유지. 훌륭했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에드와르도의 릴렉스 세미 오버핏 반팔 티셔츠입니다. 코튼 모달 폴리움방으로 찰랑이면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이 좋았고 18수 정도의 두께감으로 적당히 두툼하다? 체형 보완 가능하면서 큰 찌뚜티 찌비침 걱정은 없겠지만 셀프케어는 필수. 깔끔한 립 처리 넥라인으로 넥라인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 적당한 편. 전체적으로 딱 적당히 세미 와이드한 핏으로 단품 활용도가 좋을 스타일이에요. 총 12가지 컬러웨이로 밝은 컬러는 화이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큼한 레몬 크림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밝은 게 부담스럽지만 무채색은 질린다면 틸 블루나 모카 컬러로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활용도 좋을 세미 오버핏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세탁 전후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총장이 살짝 줄어들었지만 이건 제가 탈탈 안 털어서일 수도 있어요. 거의 차이 없었어요. 세탁 후 터치감은 건조해짐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대로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세탁 후 원단감 유지하는 거 훌륭하네요. Stalkers. 마지막은 드로우핏의 에센셜 베이직 티셔츠입니다. 폴리 레이온 혼방으로 매끈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좀 쫀쫀하니 약간 수영복 느낌 막 퐁숑퐁숑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소재 특성상 착용했을 때 좀 쫀쫀하게 감기는 느낌이 좋았고 구김 걱정이 좀 적을 스타일? 16수로 두께감이 적당히 있는 편이라 찌뚜티나 찌비침 위험도는 낮지만 항상 체크는 필수. 넥라인은 적당히 얇고 깔끔하게 들어가줬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세미 와이드 핏으로 적당했습니다. 등판의 절개 디테일과 앞뒤 기장감 차이 있으면서 밑단 사이드 슬립까지 있어서 단품으로 좀 예쁘게 입기 좋다. 총 9가지 컬러웨이로 오프화이트는 크림 한 방울로 느리기란 갬성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톤들이 활용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키 컬러도 녹진하니 톤다운된 여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쫀쫀한 맛, 코트 소재감보다 좀 관리하기 쉬운 티셔츠를 찾으신다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과 품 비교 수치입니다. 진짜 저 내년엔 10번 세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탁 후 터치감은 건조해짐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대로 부드럽고 퐁숑퐁숑한 편이었어요. Stalkers. 자 이제 오늘 리뷰했던 티셔츠 비교샷 보여드립니다. 모두 무지 반팔 티셔츠라 엄청 큰 차이는 없었지만 사용된 원단, 실루엣 등 살짝의 차이가 있기에 이것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비교하시기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Stalkers. 자 그래서 2024년 무지 반팔 티 총평입니다. 10수에서 20수 매트한 터치감, 묵직한 중량감, 적당한 탄탄함, 찌툭디 찌비침 걱정이 없는 건 바이브인 리우와 더니컴 에드와르도였습니다.
20수에서 30수, 얇고 시원하고 부드럽지만 찌툭이 찌릿힘 걱정을 살짝 해줘야 될 것. 인템푸무드 수아레 일코르소. 쫀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좋고 관리가 쉬운 걸 원한다. 드루빗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해도 세탁기 10번 돌아간 대량 리뷰 무지 티셔츠 편이었어요. 기본 반팔 티셔츠는 여름 내내 주구장창 입게 될 아이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만족하는 제품 찾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한 티셔츠들 다 입어보셔야겠죠? 입으시면서 여름 종일 제 생각하시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무지 반팔티 리뷰는 마쳤으니 예쁜 프린팅 티셔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휴! 무지 반팔 티셔츠 끝났다.